얼마 전에 열무를 씨앗으로 심어두었었는데 이렇게 쑥쑥 잘 자랐어요. 5월 초 정도 때 그 주변으로 토마토를 이렇게 심었는데 토마토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라버려서 이제 열무는 다 수확하고 이제 토마토만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무를 수확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야, 얼마 안 되는 범위인데 제법 양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와, 이 길이 보면 와 좋다. 이야, 쓱쓱쓱 뽑아갑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요거 휴대폰을 다른 데에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들고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 와, 얼마 전에 맨손으로 이거 열무를 뽑았더니 은근히 열무 잎주 위기가 아주 실같이 가는 듯한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피부에 자극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갑을 끼고 하는데 장갑 짝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도 어차피 뽑기만 하면 되니까, 가시가 손에 닿지만 않으면 되니까 요 장갑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요 목장갑으로 열무를 뽑고 있습니다. 열무를 뽑을 때 속도를 내려면 이제 잠시 카메라를 내려두고 다 뽑을 거예요. 1차로 훅 덜어내고 지저분한 것들 걸러내기 끝났습니다. 이제 물기 살짝 빼고 주인 찾아갈 것 같아요. 와, 여기 상추도 많이 자랐어요. 아침에 비가 살짝 내리더니 상추에
상추가 이슬을 머금고 있어요. 와우. 가장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큼. 이야. 야, 이번에는 청상추. 와, 청상추가 엄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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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튼실해가지고 잘 뜯겨지지도 않네요. 요 며칠 비를 맞고 엄청 잘 자랐어요. 우와. 이거 하나만 뜯어도 우리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내쳐야겠어요.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수박. 제법 많이 따졌어요.